밖에 나갈 수 없어. 밖에 나갈 수 없어. 일본 우리 친구분들은 좀 한국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던가요 지금? 근데 친구들은 지금 일본보다 여기도 안 봐? 저 여성 두 분 안녕하십니까? 제가 놀래켰나요? 혹시 제 얼굴 보고 놀랐었다면 제 얼굴이 죄송합니다. 예. 오늘 그 헤어 전문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는 헤어계의 머리숱 많은 유튜버 구준엽이라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두 분이 홍대를 대표해서 홍대 헤어 모델 헤어 피플러 제가 선정. 제가 조금만 인터뷰 한번. 자, 인사문 안녕하세요. 좋습니다. 자, 댓글 한번. 댓글이 위에 보이시죠, 지금? 이쁘다, 와, 귀요미다 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저희가 이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몇 명인데. 혹시 보셨다. 예? 아,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 오신 거예요? 워킹홀리데이. 좋습니다. 한국 오신 지 얼마나? 1년. 아, 그러면 지금 일본에는 1년 사이에 간 건 아니시네. 아, 한국이 더 안전할 거예요. 한국이 훨씬 안전할 겁니다. 좋습니다. 요즘에 뭐 약간 좀 일본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, 지금? 좀 심해요. 아, 그럼 심하다는 얘기는 그게 있잖아요.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막 좀 심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 혹시? 코로나. 네. 밖에 나갈 수 없어. 밖에 나갈 수 없어. 밖에 나가도 되는데. 예.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되지만 거의 다 안 나간다라는 게 불안하니까. 없어요. 아, 진짜로. 한국은 좀 어떤 것 같아요?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그렇죠. 한국은 이제 지금 항상 10자리대로 좀 떨어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 좋습니다. 사실 그럼 일본에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? 오사카. 오사카가 지금 제일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안 좋은. 도쿄랑 오사카가 제일. 아, 그래요?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되게 이번에 좀 잘 방역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. 맞잖아요, 전 세계적으로. 그래서 일본 우리 친구분들은 좀 한국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던가요 지금? 괜찮아요, 편안하게. 근데 친구들은 지금 일본보다 한국에 있는 게 더 더 낫다고? 안전하다고.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? 두 분? 엄마도. 그냥 돌아오지 말라고. 있어라고. 아, 그러니까 지금 두 분도 어머님은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제 일본에 계신데, 네, 네. 일본 계신 부모님도 그냥 한국에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. 그럼 두 분도 지금 뭐 당장 일본 갈 계획은 없으신? 네. 또 지금 당장 못 가죠, 일본도? 비자도 용자되고. 아, 비자도 그래가지고.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제 코로나 좀 잘 버티라고 이렇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일본 친구분들에게. 일본인들. 그럼요, 보죠 나중에. 그럼요, 유튜브에 올라가니까. 니현진님 파이팅. 아유, 그렇죠. 일본 우리 분들도 빨리 좀 잘 버텨가지고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. 일본 친구들이 한국으로 여행 오고 싶다고. 맞아, 인사 한번 안녕. 오케이, 좋은 시간 되세요. 파이팅. 오케이.